네, DL 보고 계시네요. 네,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DL은 이제 이전에 구 대림 건설이 이제 네. 분할, 지주사 전환과 이제 뭐 DL, ENC의 분할에서 앞착한 지금의 지주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밑에 지주사니까 당연히 밑에 자회사들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흐름이 반영이 되는데, 네. 사실 이 부분에서 극저평가 상황입니다. 지금 PER로 봤을 때 3.28로 코스피 중에 가장 낮은 밴더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, 지주사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많은데, 그냥 기업 가치만 많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게 이런 DL의 단점이었었는데, 오늘 조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제 그래도 뭐 작년도 그렇고 2분기까지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요, 네, 그렇죠? 네. 기대에 감마, 예를 들어 컨센서스에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지주사의 그런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어서 고점 네. 10만 원 찍고 지금 거의 50% 40%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, 이 부분이 2분기 매출이 나오는 시점부터 조금씩 빠졌던 게 전체적인 화학 업종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, 거기에다 생각보다 화학 업종이 많이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매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석유회사 화학 자회사인 DL 케미칼이 미국 이제 대형 석유화학회사인 크레이튼을 2조에 인수했습니다. 네. 그만큼 현금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, 이 부분이 매출과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번더 DL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, 즉 이제 위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는 게, 지금 화학 업종은 계속 피크아웃의 우려가 나올 거고, 아마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네. 더 이보다 더못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네. 이미 있던 기업들이 지금 있던 파이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,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, 이 부분에서 단기 상승보다는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기대감, 즉 화학 업종의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저평가 상태인 DL은 오히려 시장에 혼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이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유난히 한 7%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네. 자,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타격점 일단은 볼까요? 네. 오늘 갭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갭을 뜬 종목들에 대해서는 갭을 메울 때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관망하자라는 포인트인데, 그지? 하지만 이 구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. 지금 아직도 PER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자세, 지금 이제 주가 상황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갭인 7만 1천원부터 이제 7만 4천원까지 한 3%에서 5% 정도 내외인데,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오늘 이제 종가 정도의 1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네. 같습니다.